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정리수납협회 회장 정경자입니다. 오늘은 돈 버는 영업장 업테리어를 사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바지를 벗고 딱 몸만 빠져나간 사진이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이제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또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조금만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런 습관을 조금 더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이미지를 좀 가지고 왔고요. 제가 고객 집에 방문을 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이가 장난감을 놀고 이거를 제자리에 놓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하루 종일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정리수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 아이가 좀 정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봐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거실 한쪽에 주차 라인을 이렇게 테이프로 그려줬어요. 그 다음에 아이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을 저 라인 안에다가 모두 제자리를 찾아준 거예요. 근데 이 행동이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저는 이걸 아이가 놀고 이거를 들어다가 저기다 놓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생각 외로 아이가 이거를 운전을 해서 뒤로 백을 해서 그물 밟으면 다시 앞으로 가고 다시 뒤로 가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이게 그물 밟지 않았을 때 이제 다른 거를 또 그렇게 해서 옮겨다 놓더라고요. 그럼 이 아이가 왜 과연 이거를 그냥 들어다 놔도 되는데 굳이 뒤로 주차를 했을까요? 네, 우리 엄마 아빠하고 우리가 차를 타고 외출했다가 주차장에 들어오면 엄마 아빠가 주차를 할 때는 항상 저 라인 안에다 넣었었고, 그리고 그물 밟으면 다시 빼서 다시 넣고 하는 반복한 것들을 이 아이들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수납은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배우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거는 누군가가 계속 그거를 보여주고 그게 습관화되면 우리는 굳이 이거를 공부로, 학습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아주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는 습관인데, 이 습관은 맨정신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맨정신의 맨은 뭘까? 한번 살펴보면요, 나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네방 정리 좀 해라, 매일 이런 잔소리를 들었거든요. 네방 정리 좀 하라고 늘 잔소리로 들었는데, 생각해 보면 저는 엄마한테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옷 개는 방법을 배우지도 않았고, 서랍을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라고 배우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냥 엄마는 저한테 잔소리로 그 정리를 하라고만 얘기했지, 실제적으로 우리 집이 그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라는 거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지, 누구한테 먼저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업장에 만약에 정리가 제대로 안돼 있다라고 했을 때 직원들한테 정리가 왜 이렇게 안돼 있냐라고 잔소리를 하거나 훈계를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나부터 정리를 하게 되면 아까 아이 같이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의 습관은 나부터 해야 된다. 또두 번째는 뭐냐면 쉬운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리하려면 모든 걸다 꺼내내요. 다 꺼내내고 이제 다 꺼내내서 이제 다시 넣으려고 그러면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대충해서 다시 집어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고 내가 할수 있는 시간 안에 할수 있는 그 영역을 먼저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카운터에 있는 책상 정리만 하겠다. 아니면 오늘은 뭐 창고에 그 식재료 보관하는 곳에서 뭐 어느 일부분만 하겠다. 그래서 쉽고 간단한 영역을 여러분들이 정해서 지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쁜 거 끝나고 다음 주부터 뭔가를 해야지. 아니면 겨울 지나고 봄에 뭐 해야지.
우리가 다이어트도 똑같잖아요. 아, 생일도 있고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하니까 뭐 지나고 나서 해야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습관이라는 거는 바로 예, 지금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는 습관이고 습관은 맨정신으로 해야 한다. 예,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부터 제가 그동안에 정리 수납을 했던 그 영업장들의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속옷 매장입니다. 속옷 매장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너무도 많은 종류의 다품종 소량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사실 이 주인도 사장님도 본인이 어디에 물건이 어떻게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재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여기뿐만 아니라 또 창고에 쌓여 있는 것까지 해서 너무도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잘 모르는데 고객들이 왔을 때 그 고객이 상품을 바로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뭐 있어요? 라고 하면 열심히 가서 어딘가에 뭔가 가서 찾아갖고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으면 그게 어떻게 잘못하면 또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사실 나도 불편하고 고객도 불편한 그런 매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저희가 종류별로 사이즈별로 그리고 계절에 지금 많이 판매되고 있는 것들로 해서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모든 공간에는 다 물건으로 채워 놓으시는데 그렇게 되면 이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이렇게 그 갤러리 같은 데 보면 정말 고가의 그림들은 벽 하나에 딱 그거 그림 하나만 놓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를 좀 여백으로 두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상품의 가치를 조금 더 높이려면 주변을 조금 약간 여백을 둬서 이 상품의 가치를 좀 높이는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밑에 있는 쪽에는 조금 비우고 거기에 다른 상품들을 조금 쉽게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음은 여기는 기름집이에요. 이게 옛날에 뭐 방앗간에서 우리가 기름도 짜고 떡도 만들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거를 직접 짜서 판매를 하는 곳이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영업장은요, 안에도 중요하지만 밖에 들어갈 때부터가 약간 좀 깔끔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또 먹는 거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위생적이고 깔끔하다라는 걸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오래돼서 이제 글씨체도 막 더 너무 낡아 있던 곳을 또 유리창도 너무 또 오랫동안 잘 안 닦으셔가지고 그래서 깨끗이 청소를 하고 예, 그 위에 다시 글씨체를 깨끗하게 정리해가지고 저희가 붙여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참기름, 들기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는데 직접 이 깨를 가지고 와서 짜서 가는 분도 계시지만 와서 직접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들기름 뚜껑하고 참기름 뚜껑하고 색깔을 달리해서 빨간색, 노란색으로 구분해서 오면은 바로바로 고객이 가지고 와서 이거를 판매할 수 있게 이렇게 종류별로 저희가 구분을 해드렸고 처음에는 이 선반에 너무도 꽉 차 있는 그 많은 상품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조금 빼내고 공간에 여유를 좀 뒀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팔리게 되면 뭐 창고에서 가져다가 바로 또 채워 놓으면 되니까 너무 많은 상품들을 한꺼번에 꺼내 놓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래야지 우리가 청소하기도 좀 쉽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뭐 속옷 매장도 봤고 그리고 의류 가게도 봤고 조리실이라든가 사무실 뭐 이런 곳들이 어떻게 하면 정리가 조금 잘할 수 있는지 그거를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 수납이라는 거는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리수납은 힘든 일이고 아니면 이거는 누가 해줬으면 하는 일이 아니라 정리수납은 살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무엇을 살릴까요? 예, 정리가 잘 되면 일단은 창고로 사용했던 공간을 내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간을 살리게 되는 거고요. 우리 죽어 있는 공간이 너무 많죠. 그 정리로 인해서 그 죽어 있는 공간을 살릴 수가 있고 이 물건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찾지 못해서 걸리는 시간들, 우리는 정리만 잘해도 이 시간을 살릴 수가 있고요.
이 공간의 넓이, 그리고 내가 물건 찾는 데 걸리는 시간, 스트레스 이런 거를 줄이게 되고, 고객들이 상품을 제대로 그때그때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분명히 매출을 살릴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물건들을 내가 끝까지 잘 사용하고 버릴 때 잘 분리해서 버리게 된다면, 또 내가 사용하지 않는 거를 남이 사용할 수 있게 우리가 그걸 나눔을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환경을, 지구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언제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정리의 힘, 이것이 우리의 매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리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쉬운 것부터, 그리고 바로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 버는 인테리어 업장, 업테리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